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심장인 민정수석실이 정권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이 불거지고 여기에 더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 공정과 형평을 기대하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이제 국민들은 부정과 불의의 원천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권과 개인의 사욕을 위해 조작용 헌칼 쓰듯 휘두른 이런 정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의 권력형 게이트, 유재수 사건의 권력 배후 의혹,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권력 개입 선거 사건은 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삼재 사건입니다. 이 모든 대형 사건의 중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중심에 조국이 있으며 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국민 여론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을 외면한 철면피 정권, 공수처 만들어 장기 집권 획책하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광화문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개의 천막 총력 투쟁 당사를 설치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퇴출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공화당과 국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